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90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제21 세속품의 9장에서 12장까지를 살펴보는데요. 어리석음은 천하를 덮고 탐욕은 도를 못 보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 세탈하시고 우주와 인생을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치셨는데 이 세상에는 밤낮이 있지만 태양은 본래 밤낮이 없죠.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허공에 구름이 가리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고 또한 거울에 꽃을 비추나 더러운 것을 비추어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물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생본 무생 멸본 무멸이요. 생멸본 실상 상준이라 하셨는데 진리도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나고 죽음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라고 하셨죠. 행복이나 불행 또한 허공의 구름이나 거울에 비추어지는 물체 모습과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공해에서 비어있는데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선을 담으면 선한 사람이 또 악을 담으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부처를 담으면 부처가 되고 중생을 담으면 중생이 되었다가 다시 말끔히 비우면 공한 상태가 되어서 해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귀, 영화 또 알고 보면 아침이슬이고요. 또 명예와 재물도 저녁 연기와도 같고 세상은 모두가 공하여서 부귀빈천 노곤하짐의 이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진 한 조각의 구름과도 같아서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나와 내 것으로 집착을 하는 탐진치로 고통과 번뇌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세속품에서 세계 유사 삼계 무한요, 제천 수학 복진 멱상이라 세상엔 어디나 죽음이 있고 삼계는 모두 편안함이 없나니 모든 하늘이 아무리 즐겁다 해도 복이다 하면 또한 잃어버리고 만다. 관제세간 무생불종요, 용리생사 당행토진이라 모든 색상을 관찰해 보면 한 번 나면 죽 지 않는 것 없네. 그러나 나고 죽음을 떠나려거든 마땅히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하느니라. 차복천하 탐령불견이요 사이각도 고종시라. 어리석음은 천하를 덮고 탐욕은 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삿된 의심은 도를 물리치나니 괴로움과 어리석음이 모두 여기에서 생긴다. 일법탈과 위망어인이요 불면우세 미약불경이라. 한번 법을 벗어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후세에 태어남을 면하지 못해서
악이 연거푸 되풀이 되느니라 했는데,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나서 말 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또 인연 따라 사라지는 저한 송이의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따지고 기뻐하고 원망하면서 번뇌하는 삶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은 여야한데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우리의 마음만 분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늘 여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 비유경 제 9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